자, 그래서 급수의 수량 발산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얘를 일반항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시그마에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 가면은 사실 이제 부분 분수 쓰는 게 거의 대부분. 그치? 부분 분수 쓰고 루트끼리 없애고 요거를 사실 더 많이 쓰기는 하죠. 얘처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거를 먼저 1, 2, 3, 4를 넣어보게 되는데, 루트는 무조건 부호 말고, 우리가 보기에는 양수, 음수가 오는 게더 편하긴 한데, 루트안이 작은 거를 먼저 쓸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기 편할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실제로 1, 2, 3, 4를 다 넣어봤어. 1, 2, 3, 4를 다 넣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1항. 그럼 2항은 여기다가 2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그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강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넣냐면 n번째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작은 것부터 쓰고 나서 보면은 더 잘 보이죠?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없어지고 그게 다 없어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의 원리는 뭐냐면 얘가 시그마 이걸 다 K로 바꾼 다음에 K를 1부터 N까지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 쪼갤 수 있다는 급수의 성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아 이거는 무한대더라. 그래서 얘는 발산을 해요. 그래서 발산이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처음에 했던 거는 n항까지의 시그마를 구한 거고 이제 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아 얘가 발산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겠죠. 그럼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일반항을 만들면 이게 첫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딱 처음에 규칙이 보니까 분자는 무조건 1인데 분모의 차이가 있지. 그럼 일단 일반항부터 만들 건데 일반항은 자연수의 합 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항은 일반항 만들면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니까 그거의 역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과정은 좀 생략할게. 학교에서 안 했을 거야. 그래서 n, n 플러스 1분의 2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첫 항부터 쭉 무한대까지 더해. 그럼 일단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아까처럼 리미트 n을 마지막에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a, k가 들어올 건데 얘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k k 플러스 1분의 2.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부분 분수 사용을 할 거여서 일단 요 2를 밖으로 쏙 꺼내. 얘를 1로 만들어줍시다. 1. 이 상태에서 부분 분수를 쓰게 되면 부분 분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니까 1이어서 그거 고려할 필요가 없고 얘는 요거만 바꿀게. 얘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쪼개질 수 있어요. 부분 분수로 인해서 이렇게 쪼개졌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1부터 n항까지 쭉 더한다고 치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쭉 가겠죠? 쭉 가다가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n항까지 그래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까지 가요. 그럼 가운데 얘가 쏙쏙쏙 다 사라지게 되면서 남는 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돼요. 이제 이거를 여기다 나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시그마까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1밖에 안 남는데 아까 내가 여기다가 2를 쏙 빼놨기 때문에 2를 곱해서 얘는 2로 쓰죠. 하루가 2만 쓰면 돼요. 2만 쓰면 돼요. 2. 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 급수를 이용한 급수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똑같은 거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부분 분수 사용하는 거겠죠. 딱 봐도 얘가 3차이가 나니까 아 이거는 일반항으로 잘 만들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왼쪽이랑 오른쪽을 따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곱하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2, 5, 8, 3의 배수에서 1을 뺀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왼쪽에 있는 애들은 3k-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3의 배수에다가 2를 뒤로 더한 애들이니까 3k 플러스 2를 넣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일반항을 만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만약에 일반항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긴 해야 되는구나. 부분항을 써야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를 이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두 개를 빼면 딱 3차이가 나니까 부분분수로 쪼개게 되면 3분의 1의
그 다음에 작은 거 분의 1, 빼기 큰 거 분의 1.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여서 여기는 과정은 생략을 하지 뭐. 답은 6분의 1이에요. 똑같이 하면 돼요. 다 사라져가지고 마지막에 이것만 남겠지? 제일 처음에 있는 2분의 1이 아마 살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얘가 살겠지?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1. 빨리 푼다. 마지막 것만 살겠죠? 다 사라질 테니까. 딱 봐도 사라지잖아. 다 사라질 테니까 이것만 남을 건데 여기서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당연히 0으로 날아갈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빼놓은 3분의 1이 있으니까 얘랑 3분의 1을 곱해서 답은 6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속도를 올린다면 이렇게 풀이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럼 다 해야 되겠죠. 얘가 없어져가지고 양쪽만 남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6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거 빨리 푸는 거. 그래서 3번을 해봅시다.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수렴 발성만 조성하면 되니까.
해서 3번에 발산, 발산, 2분의 1, 2분의 1이 나와요.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쪼개면 되고, 4번은 합차공식서 가지고 쪼개면 되죠. 나머지 위에 거 두 개는 뭐 루트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유리화를 해도 뭘 해도 발산을 해요. 그래서 발산, 발산,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필수제 3번. 로그를 포함한 급수.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개념여행에서는 막 엄청 막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루게 되죠. 이제 로그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사실 로그가 생각보다 단순한 게, 로그의 합이지만, 로그가 나오면, 아, 로그끼리 더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곱을 쓰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곱을 쓰게 된다면, 여기서, 일단은, 형태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곱셈을 쓰는 거는 곱해서 1을 만드는 거를 쓰는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더하기는 아까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2분의 1만 3분의 1이 있으면 3분의 1만 4분의 1이 생겨서 우리가 0을 만들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나와 약간 라떼 같아서 좀 말하기는 좀 찝찝한데 그 예전에 한금원이랑 여원이라는 애가 원래 중등 과정에 있었어. 그러는 그러니까 원자가 떼어지면 항등도 들어갔고 역도 들어갔거든? 역수에 들어가고 항등식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냐면 얘는 E라는 애가 있고 얘는 A라는 애가 있는데 항등원은 어떤 수를 다시 0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때 더하기를 해서 다시 0으로 만들어주는 애를 항등원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3의 항등원은 마이너스 3이야. 왜냐면 이걸 더해야 0이 나오잖아. 약간 이런 개념이 옛날에 있었어. 근데 쓸데없지. 왜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이게 그거 빠졌어. 옛날에 있었는데 야 납대 같다. 여건은 그러면 곱하기를 해서 1로 만들어주는 애를 여건이라 그래. 그래서 3의 여건이었으면 걔는 3분의 1이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었어. 근데 이게 있다 보니까 나는 이제 곱하기가 나오면 나는 바로 떠오르거든? 나는 이제 이걸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더하기 빼기를 쓴다고 치면 항등원이 바로 생각이 나서 0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바로 떠올리게 돼. 그리고 곱하기만 나오게 되면 1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다는 걸 나는 아니까 여건을 이용을 해서 역수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자 이거를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로그를 더해 그럼 2를 넣기 전에 더한다고 넣어 더한다고 치면 여기다가 2를 그냥 만약에 넣었어. 내가 일단은 곱하기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만약에 좀 대입을 했어. 그럼 2의 제곱분에 2의 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더하기 로그 3을 넣으면 3의 제곱분에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내가 쓰게 되겠지? 그럼 이걸 더했을 때 내가 n번째까지 더하겠다라고 하면 n번째 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그를 보고 나서 아 이제 이거 곱하기를 쓰면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로그의 연산은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곱하기로 바꾸자라고 해서 곱하기로 바꾸게 되면 안에 2의 제곱분에 2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제곱분에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n번째까지 가겠죠? n제곱분에 n제곱 마이너스 1 나 이거 거의 어디다 씌우지? 여기 이렇게 씌워지게 되면 근데 이게 약분이 되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더하기에서는 0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얘는 1이 되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요령은 많이 풀어봐야 조금 생기는 노하우긴 하는데 우리가 저 2의 제곱이라는 애를 2 곱하기 2로 쪼갤 거예요. 그리고 2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당연히 2 빼기 1, 2 더하기 1로 쪼개면 1이랑 3으로 쪼갤 수 있어. 그래서 얘가 1이랑 3으로 쪼갤 거예요. 2 빼기 2 더하기 1. 그리고 이거 만들게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그럼 같은 방법으로 3 곱하기 3으로 쪼갠 다음에 분자를 3 빼기 1은 2하고 3 더하기 1은 4로 쪼갰어. 근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와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가운데 거가. 그래서 아 그럼 가운데 다 사라졌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서 n번째는 그러면 n 곱하기 n분의 n-1이랑 n+1로 쪼개주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없애다 보면 가운데 거가 전부 다 없어질 테니까 남는 건 양쪽 끝에 있던 애들밖에 남지가 않는데 그럼 분모에는 2n 분자에는 n 플러스 1이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n1까지의 합은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밖에 안 남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이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하냐면 이거를 리미트로 쪼갰을 때 n까지 한 거야. k는 2부터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한 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얘네 무한대로 보내는 것만 하면 되는데, 무한대로 보내면 끝나겠죠? 보내면 돼요. 끝. 그래서 얘가 로그 2분의 1. 이겠네? 2분의 1이니까. 로그 2분의 1. 또는 혹시라도 이게 답이 없다면 2분의 1을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바꿔서 마이너스 로그 2. 그거 만들 수는 있어요. 둘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 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더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이 없어서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쓰던 간에. 5번. 이제 5번은 그럼 이제 나 식 안 준다. 너네가 세워서 해라 라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식을 세워줄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결국은 수열이라서 우리가 수열 때 배웠던 공식이 굉장히 많아. 수열 때 배운 공식은 일단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하,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하, 그리고 이제 시그마 공식을 또 배우고 그러지. 또 이제 공비가 얼마일 때는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약간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게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파트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첫째 항의 사회와 공차와 이 등차수열의 합공식, 등차수열 합공식은 SN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SN은 2분의 N, 이 들어오는데 일단 N은 뭐 없으니까 N 한까지 하면 되니까 N, 그리고 얘가 2A U 플러스 N-1의 D, 2가 들어오게 되겠죠. 요걸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요 2부터 약분을 해버리죠. 약분을 해버리고 전개를 해주게 되면 3n 플러스 n 마이너스 1. 아, n제곱이네. 미안. 이거부터 전개하자. n하고 여기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먼저 하면 n 플러스 2가 되는데 요거 전개하면 n제곱 플러스 2n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왠지 이거 쓸 것 같다. n 플러스 2. 라고 합시다. 그거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 그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때 sk 분의 1인데 sk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다. 그럼 바로 부분수로 쪼개버리자. 부분수로 쪼개게 되면 여기서 여기 빼면은 2분의 1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분의 1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2분의 1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얘를 밖으로 내보내. 그리고 마지막에 곱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부호분수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빨리 한다면 얘는 다 안 사라져. 그 다 사라지지 않고 끝에 두 개가 살아. 차이가 이어가지고 두 개가 살아가지고 여기다가 1 넣은 거, 2 넣은 거인 1분의 1이랑 2분의 1이 살게 될 거예요. 앞에 두 개가 살 거예요. 얘는 차이가 있잖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또 두 개가 살 거야. 그럼 제일 마지막은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살 거거든. 그럼 그 앞에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하나 살아있을 거예요. 이것만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져요. 가운데에서 없어져. 그럼 얘가 지금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다 0으로 날아갈 테니까 남는 건 이거밖에 안 남죠. 이건 2분의 3. 근데 앞에 내가 살려놨던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답이 4분의 3이 나와요. 이렇게 식은 단축 4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7번만 하고 넘겨야겠다. 그지? 로그는 사실 그 아까 내가 푼 거랑 거의 비슷해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7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그냥 얘가 SN인 건데 괜히 어렵게 시그마로 바꿔놓은 것 뿐이겠죠?
치고는 풀게 되면? 4분의 1? 안 나와? 4분의 1 안 나와, 역시. SN이라고 놓고, EN. 이거 AN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같이 합시다. 아, 진짜. 감기 조심해, 얘들아. 아, 이게 나는 주말은 아침 출근해서 밤새 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평일에는 내가 제일 더울 때 출근해서 대낮에 출근하니까 한 12시, 2시 사이? 근데 출근해서 퇴근은 한 새벽 2시 막 이렇게 하거든. 막 일찍 퇴근하면 한 11시, 12시 사이? 그래서 우리 항상 승민 팀장이랑 라벤 하는 말이, 와, 오늘도 오늘 출근, 내일 퇴근 실천 완료, 이러고 퇴근하거든. 이게 있어서 우리가 1번항을 구하기 위해서 SN-1을 구하면 여기 N-1을 대입을 했을 때 요거. 아우 진짜 짜증나. 이 코너 키는 진짜 답답하네. 이렇게. 그럼 우리가 1번항을 구하면 여기서 얘를 빼기 1번항이 되니까 우리가 AN은 빼면 N제곱 없어지고 EN-2 완성.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신에 N이 2 이상일 때만 쓰겠죠. 근데 여기다가 S1을 구해보니까 S1이 0이야. 근데 A1도 0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 1일 때만 똑같으니까 이거는 1에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떨어져 나가요.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를 구할 건데, 이거를 좀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마 편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을 넣으면 2N이 될 테니까 이 자리에 2N이 들어갈 거고, N 플러스 2를 넣게 되면 2, 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부분분수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2를 다 밖으로 꺼내면 4분의 1이 밖으로 나가게 돼. 4분의 1이 밖으로 나가고, 시분만 하고, 요거, 부분분수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분수가 4가 밖으로, 4분의 1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이 돼. 근데 우리 이거는 알잖아. 이거는 1분의 1이랑 얘밖에 안 남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럼 얘가 여기로 날아가면 1밖에 안 남겠지? 그래서 얘가 답이 앞에 있던 4분의 1이 됩니다. 이 필수의 주는 이번 다음 거번에 해버릴게요. 그 다음 장에 있는 거는 세 개를. 이러면 시작보다 별도 없어서. 자, 이거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뭔가 패턴을 딱 봤을 때, 얼핏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이거 왠지 다 사라지는데, 어차피? 다 사라지네. 답은 2분의 1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다. 라고 했었고, 이거는 얘가 멈추는 게, 근데, 홀수 번지에서 멈출지, 짝수 번지에서 멈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했냐면, 홀수에서 멈췄을 경우, 하고, 짝수에서 멈췄을 경우를 나눠서 했을 때, 그게 똑같으면 그걸로 답을 쓰면 되고, 아니면 발산이라고 답을 쓰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홀수 번지면 굉장히 쉬워. 홀수 번지까지 만약에 끊는다면, 2분의 1. 여기서 끊어도 2분의 1, 여기서 끊어도 2분의 1, 다 2분의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 홀수 번째라면 얘가 어떤 AN이라는 수렴이 있었을 때 얘를 2K-1까지 합을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2분의 1로 수렴을 했을 거예요. S가 원래 맞는데 앞에 시그마를 붙이지 않죠. 홀수 번째를 했으면 쟤는 2분의 1로 수렴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짝수 번째에서 멈췄을 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짝수 번째에서 멈췄어. 짝수 번째에서 멈췄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없어지고 이렇게 끝나. 그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렇게 끝나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짝수 번째까지 한다면 괄호가 이렇게 붙어요. 얘랑 똑같은 거 이렇게 붙게 되겠죠. 짝수 번째까지 멈추면 더 필요하겠네. 5분의 4 더하기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얘는 우리가 1번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n 플러스 1분의 n에 해당하는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1이 올 거고, 그 옆에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오겠죠. 이것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짝수 번째까지 1번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운데가 다 없어지면서 남는 건 2분의 1과 얘밖에 남지 않겠죠. 그럼 이거를 무한급수로 보냈어. 급수로 다 보내버렸어.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다 없어지고 얘랑 쟤만 남아. 그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이게 짝수일 때. 근데 아까 홀수일 때는 2분의 1이 나왔지. 얘처럼 홀수 번째에서 멈췄을 때, 짝수 번째에서 멈췄을 때 값이 다르게
발산으로 답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발산. 다르게 나오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건 달라. 밑에 있는 거는 괄호가 씌워져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 중간에 끝나지 않아요. 이 괄호가 한 덩어리인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금 내가 구한 거랑 똑같은 거여서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냥 수렴을 해요. 수렴이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그 짝수번째일 때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얘가 차이가 뭐냐면 괄호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두 번째까지, 네 번째까지, 여섯 번째까지 나오겠다고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위에처럼 괄호가 씌워져 있지 않으면 얘가 홀수 번째까지 나올지 짝수까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해주셔야 돼요. 이건 좀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괄호가 있냐 없냐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번, 오른쪽으로 바로 와서 10번으로 오면 자 발산하라고 보여야 돼. 이거는 개념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우리가 급수만 발산하려면 리미트를 씌웠을 때 0으로 수렴을 하려면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얘는 발산이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니까 리미트를 씌운 게 0이 아니라는 걸 보이면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그 1번안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게 0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됩니다. 리미트를 보냈을 때 0이 되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가 안에 들어있는 1번항을 내가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5로 왔어. 그래서 0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발산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보내야 되는데 우와 이건 유리화 해야 돼. 그치? 수렴 발산 보이는데 유리화만큼 귀찮은 게 없지. 이렇게 학생 괴롭히기 좋은 유형이 또 없죠. 이렇게 해서 자 합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를 가운데 구원 바꾼 채로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한번 더 할게요. 그럼 이거 빼게 되면 n제곱에서 n제곱 빠지니까 2n만 남아요. 자, 이제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2로 가요. 그래서 얘는 저기 1로 가네요. 미안, 이거 못 봤어. 얘가 2분의 2로 가서 얘가 1로 수렴을 해요. 근데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발산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 빨리 하는 거 배웠지? 여기서 얘를 루트 n제곱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루트 n제곱, 루트 n제곱이면 그냥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0 그래서 1 얘는 수렴을 1로 하니까 얘는 급수는 발산함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7예 7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딱히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어서 자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1번항만 만들면 되는데 이게 다 더해서 수렴을 한다면 그럼 내가 이거를 1번항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 하나를 1번항으로 만들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게 0이 되어야 하는구나. 왜? 단어한 급수가 수렴이니까. 근데 이거 1번항을 만들면 첫 번째는 여기 1분의가 있었던 건데 안 쓴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모는 첫 번째에 1, 두 번째에 2, 세 번째에 3이니까 n번째에는 n이 오겠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 a1, 두 번째에 a2, 세 번째에 a3가 왔으니까 n번째에는 an이 올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은 고정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 이게 1번항이었던 거야. 근데 이걸 다 더한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봐야 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0으로 가게 만들어주면 돼. 급수가 수렴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럼 여기서 사실 선생님 그럼 이거는 3n으로 놓고 풀어도 돼요. 맞아. 문제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일단 서술형은 아닌데 그렇게 쓰면 대참사가 나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우리가 n분의 an이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았어. 그쵸? 이걸 안 상태에서 이제 얘를 건드리는 거야. 그 얘를 건드릴 때 우리가 n분의 3n을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n분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전부 다 n으로 나눠요. n을 나누게 되면 limit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an 마이너스 1 여기는 4 플러스 n분의 an. 근데 우리는 얘가 3으로 가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3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아니면은 만약에 빨리 푼다면 그냥 사실은 3n이니까 수렴을 했겠지? 하고 3n을 넣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게 돼서 다 풀 거는 아니고 뭐만 풀 거냐면 이것도 13, 14만 하지 13, 14만 하지 뭐 13, 14 다 풀기에는 좀 많으니까 루트 3이 1이 되려면 루트 3분의 1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3분의 루트 3.
유리화를 한 채로 줍니다. 6-1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는 애라서 이거는 수량을 해서 이제 1-r분의 a만 해주면 돼요. 어, 답은? 그럼 답은 2분... 얘 생각이 이래. 2분의 3루트 3 마이너스 3? 그렇게 나온 지 해봐야겠다. 1 플러스 4. 아, 이거 때문이구나. 이렇게 돼서 이거 3분의 3으로 통분해서 그런 거구나. 아, 3이네. 그래서 이거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 결국 3 플러스 루트 3분의 3루트 3이 되는데 이거 유리화해서 그렇게 나온 건가? 젠장. 해야겠다. 3 마이너스 루트 3, 3 마이너스 루트 3. 이제 곱하게 되면 얘가 분모가 9 마이너스 3이 되고 분자는 이거 전개하면 9 루트 3 마이너스 9. 그래서 얘가 6이 되니까 약분하면 3을 약분해서 2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만약에 강남도 그렇고 태전도 그렇고 선택지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좀 복잡하게 되네. 29번은 2, 4, 6만 합시다. 2, 4, 6만 합시다. 3개만 해야겠다.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2번은 와 수능이 빠르겠다. 여기로 가요. 전개되어 있어서 상관없어요. 전개되어 있어서 상관없고 이걸로 가고 4번은 발산 그리고 6번은 2분의 루트 2로 가요. 수렴인데다가 합을 하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 2번 나온비가 뭐야? 2번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인듯? 루트 3. 응. 이런, 29번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냥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을 하면 돼요. 그럼 저렇게 나오나 봐.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쪼개주는 작업을 또 한번 해야 되죠. 30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분자가 빼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전체를 빼기로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 그래서 1번은 5분의 2랑 5분의 3으로 쪼개서
마지막에 더할 거예요. 우리가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를 쪼개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 시그마를 따로 해가지고 시그마 n1부터 뭐함까지 이거를 이렇게 5분의 2의 n제곱으로 만들고 마이너스 시그마 n1부터 뭐한테까지 5분의 3의 n제곱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대입만 하면 되니까 1-5분의 2. 그리고 첫째 항도 여기다가 1 넣으면 5분의 2가 첫째 항이니까 여기도 5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1-r분의 첫째 항도 5분의 3. 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5분의 3분의 5분의 2니까 얘는 3분의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얘는 5분의 2분의 5분의 3이니까 얘는 2분의 3이 될 거예요. 그 통분해서 빼면 6분의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돼요. 근데 2번은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시그마는 리미트랑 다르게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쪼갤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합쳐줘서 한 개로 만들 거야. 곱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n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2를 얘를 줘요. 그래서 얘를 4분의 9의 n제곱으로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얘가 어차피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냥 밑에 있는 것끼리 합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 대까지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약분을 해가지고 얘를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으로 하나의 등비수열로 합쳐버린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식만 써주면 되겠죠? 공식 사용하면 1-r분의 a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4분의 7분의 4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숫자가 생각보다 예쁘지 않은 등비수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하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물론 쪼개주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렇게 쪼갤게요. 쪼개게 되면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그 얘기에 따라 어복이네. 이거 우리가 1을 n제곱으로 만들어줄 건데 여기서 대신에 4의 n-1제곱이니까 이거랑 같이 할 때에는 아니 쪼갠 다음에 만들죠. 분의 1이랑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1분의 2의 n 그걸 만들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이거는 그냥 사실 그냥 써도 돼. 1을 n-1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얘를 4분의 1의 n-1제곱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합치면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밑이 다르니까 어떻게 할 거, 이거 지수가 다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n으로 맞출 건데 우리가 마이너스 1제곱은 4분의 1로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대신에 얘가 없어질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분모에 있는 4분의 1은 4랑 똑같으니까 앞에 4를 꺼내는 대신에 얘를 없앨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 4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까지 2분의 1의 n제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등비급수를 사용을 하면 1-r분의 a. 근데 첫째 항이 쟤는 1 넣으면 1이에요. n에다가 1 넣으면. 그리고 플러스 4 곱하기 1-r분의 a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이거는 4분의 4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3. 근데 얘 때문에 역수가 돼서 3분의 4가 되고요.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1이에요. 근데 4로 곱해져서 플러스 4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4랑 3분의 12를 더해서 답은 3분의 16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적절하게 쪼개고 등등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다 할 거는 아니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로그 아까 로그 비슷한 거 했으니까 이번에 로그의 성질을 써서 형태를 잘 바꿔주시면 돼요. 로그 꺼내는 거냐?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그러면 2가 나와요. 그리고 형태를 바꿔서 이제 단순 숫자로 만들어주게 되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 지항이 1이게 돼서 1-r분의 a를 하면 31번의 답은 2가 돼요. 2. 2분의 1의 역수가 돼서 2. 다음 장 그러면은 활용은 개념편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것도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개념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4분 남았네. 자, 33번은 일단은 이것도 풀어오기 풀어올 거여서 자, 33번에 등비국소가 있는데 이거 합이 10일 그럼 우리가 결국 얘가 해야 되는 건 1-r분의 a를 해서 그걸 10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공비를 찾고 첫 지항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 근데 이거는 첫 지항은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공비는 보면 3분의 x예요. 그래서 우리가 1-r분의 a를 쓰게 된다면 1-3분의 x분의 1을 하겠죠. 근데 이걸 3분의 3으로 바꿔서 통분을 해서 번분수를 사용하게 되면 3-x분의 3이 돼요. 이걸 10으로 만드는 x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 x 구하는 건 방정식이니까 생략하고 10분의 27입니다. 가져가 생각할게요. 이거 풀이법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설명이 조금 더 길어지는데 우리가 등비국수 AN이 있었어. 등비수열 A. 등비수열 AN은 첫 지항은 2이고 R은 얼마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1-r분의 A를 했더니 4가 나왔다 라고 실을 사용을 되면 1-r분의 2는 4이다. 그럼 우리가 이거 정리하면 4-4R은 2. 그럼 4R이 2가 되니까 R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4라는 조건으로 이걸 찾았어. 그럼 우리가 이 AN을 완성할 수가 있게 돼요. AN이라는 i는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AR n-1제곱으로 바꿔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그마는 곱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곱을 마지막에 하면 안 돼. 제곱을 먼저 하고 시그마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AN의 제곱을 먼저 구해요. 그러면 2는 4가 되고 2분의 1은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1-4분의 1 분의 4를 하면 되고 하게 되면 3분의 16이 나와요. 이것도 과정 계산 과정으로 생략. 풀이법이 중요한 거니까. 자, 필수열의 11번도 그래서 제2항이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첫 지항이랑 공비를 각각 구하는 거라서 이거 1-r분의 a를 할 때 얘가 ar 이거잖아요. 우리가 1-r분의 a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34번은 그냥 ar이 마이너스 2인 거를 안 상태에서 1-r분의 a에 r을 바꾸든지 a를 바꾸든지 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ar이 마이너스 2이니까 예를 들어 a를 r분의 마이너스 2로 하든지 아니면 r을 마이너스 a분의 2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꿔서 1-r분의 a를 했더니 2분의 9였다.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a값, r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로 구해주시면 돼요. 풀이법만 적고 이거는 숙제를 올릴게요. 자, 38번으로 가면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 계시죠? 공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번처럼 그냥 어떤 거에 n제곱이 달려있으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거식 사용 구등식 만들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39번은 두 개가 모두 수렴을 해야 되니까 두 개의 부등식을 완성을 하게 되겠죠. 그 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 부등식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새로 배우는 거는 없고 우리 예전에 했던 1-r분의 a랑 공비가 어디 있어야 하나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42, 43이 있어요. 자, 42번은 a, n을 주지 않았어. a, n 플러스 1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 첫 지항이 7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a2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a3도 구할 수 있어요. 그지? 그걸로 이용해서 a, n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a, n-4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거 완성해서 시그마 무한대를 씌워주기만 하면 되고요. 4의 3번은 급수의 성질을 쓰는 건데 아니죠? 급수의 성질은 시그마의 성질
이랑 똑같아요. 더하기 빼기 가능하고 쪼개는 거 가능하고 대신 곱하기 나누기는 리미트와 다르게 쪼개는 게 안 된다까지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기를 풀어보는 거여서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연습 문제의 스텝 1 파트이죠. 스텝 1 파트. 스텝 1 파트에 있는 문제들은 그 수지팅 노트에다가 풀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57번부터 64번까지는 스텝 1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지팅 노트에다가 풀어오시는 거예요. 아, 나머지는 그냥 여기다가 막 풀어도 돼요. 왜냐면 수지팅 노트 하는 거는 그 풀이 쓰는 거, 특히 이제 우리 태전인 은지는 서술형도 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거 대비해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오시면 되고 이 프린트 끝내오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프린트 아까 뒷부분에 못했는데 그거 틀린 거 고쳐오는 것도 같이 해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금요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영상